5대국왕인 문종은 등에 생긴 종기의 일종인 등창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죠. 6대국왕인 단종의 경우 실록에는 그가 자신의 장인인 송현수와 숙부 금성대군의 죽음을 전해 듣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되어 있지만 승정원일기나 후대 왕들의 기록을 보면 사약을 거부한 후 타살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합니다. 7대국왕인 세조는 피부에 고름이 생기던 것이 문둥병이라 불리는 나병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계속되는 악몽과 불면증 때문에 신경쇠약 증세까지 나타나면서 1468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9대국왕인 성종은 1494년 가을부터 폐결핵과 천식 등의 폐병 증세가 나타나면서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계속 누워있었던 탓인지 문종과 같은 등창이 생긴 데다 배꼽 밑에도 갑자기 종기가 생겼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10대국왕인 연산군은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왕위에서 쫓겨난 후 강화도로 유배를 갔는데 유배생활을 하던 그는 폐쇄자 된 자신의 아들 이왕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식음을 전폐한 채 괴로워하다가 천연두에 걸리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12대국왕인 인종은 아버지 중종이 죽은 후 단식을 시작하며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다가 8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